안녕하세요. 모둠수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6일 야후 파이낸스 기사에서 4월의 상하이 오토쇼에서 선보일 새로운 ET7의 차체가 조금 드러났다는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드러난 차체가 보이네요. 니오 사용자와 투자자들은 이달 말 사상 첫 세단 모델을 보다 자세히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초 열린 니오 대회 행사에서 ET7 세단을 공개한 니오는 상하이 오토쇼에서 이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CNEV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쇼는 4월 19일에서 2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 행사에서 ET7 인테리어의 세부 사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NIO 앱에 따르면 4월 1일 허베이 제조 공장에서 주 구조물과 커버 용접 조립체를 갖춘 최초의 ET7 차체가 생산 라인에서 굴러떨어졌다는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ET7 제조 공정 검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ET7 생산에 매우 중요한 단계에서 차체의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성명서가 적혀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ET7의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ET7은 2022년 1분기에 상용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년이나 남았네요. 이게 왜 중요한가? 니오 제품 포트폴리오에는 ES, 8, ES6, EC6 등세 가지 SUV가 포함됩니다. ET7의 세단 추가는 현재 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의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발은 SUV 세대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세단이 추가돼서 새로운 시장으로 뛰어든다는 이야기죠. 니오데이에서 윌리엄 리 CEO는 새로 출시된 ET7이 150kW 팩을 가지고 있고, 한번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1000km 정도 갈 것이며, 100km 속력을 3.9초 만에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T7의 가격은 에디션과 사용자가 서비스형 배터리 또는 서비스형 자율주행 제품 선택 여부에 따라 37만 8천위엔, 즉 57,560달러에서 52만 6천위엔 사이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6천만원 이상 하는 거네요. 니오가 아직 ET7의 정확한 예약 수량을 알리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전 모델보다 높을 것입니다. 이게 ET7의 이미지입니다. 4월 6일 니오 주가는 0.8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년으로 보면은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 중입니다. 이 하락의 이유가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중국 업체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이 트럼프 시절에 그 엄청나게 중국을 압박하던 시절에도 1100% 상승을 한 것을 보면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니오를 다시 니오 주가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ET7의 출시가 급하고요. 이 ET7이 좀더 향상된 자율주행의 기능을 가지고, 그다음에 주행 거리도 1000km로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길어서 이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이라는 것과 같이 합쳐진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은
니오 창업자인 리 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 빈은 영어 이름은 윌리엄 리고 베이징대 사회학 전공을 했습니다. 부전공은 법학,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1996년 대학 재학 중 중국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안탁틱 테크놀로지를 설립했고, 2000년 6월 온라인 자동차 콘텐츠 서비스 회사 이처공사를 창업했고, 자동차 관련 인터넷 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2010년 11월에는 이처망을 뉴욕 증시에 상장시켰고요. 2010년 베이징 CNI 광고회사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니오를 창업하고, 2018년 9월에는 니오를 뉴욕 증시에 상장시켰습니다. 이 리빈 CEO 얼굴을 보면은 무슨 일이라도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니오 ET7 차체가 살짝 보여줬다는 기사를 읽어봤고, 그리고 향후 니오 주가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면서 오늘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